보컬로서의 자신감. 3, 2, 1, 큐! Oh no, baby. 우와! 야, 이 정도면 작곡가님. 오, 완전 좋은데요? 지금 계속 지금 즐겁고 재밌는 분위기여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노래가 보통 실력이 아닌데. 오, 지금 목소리 뭐냐?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작곡가님. 보리니, 예상했던 보리기대로 흘러가고 있나요? 어떤 팀이 지금 저기요? 여기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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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자님.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. 아, 정말로. 본인이 네.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정말 예상만 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가수일수록 긴장할수록 가수는 빨리 무대로 들어가는 수밖에 네. 없습니다. 이제부터 수상한 가수 히말라야의 무대 큰 박수로 출발을 합니다. 예! 아마 아마 히!
도와줘, 도와줘! 도와줘, 도와줘! 예. 히말라야의 무대였습니다. 예, 박수 주시겠습니까? 이분도 산소 호흡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이분도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요. 여러분, 예. 박수! 박수! 영지야, 아이돌 또 무대다 보니까 좀 또 네. 남다른 시각으로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? 너무 신났어요. 이 노래 가수분이 엄청 유명하시잖아요. 이 노래 들으면 그 가수분의 맞아요. 음색이 딱 떠오르는데 맞아요. 히말라야 분의 목소리가 워낙 특별하시고 못 들어본 음색이어서 더 집중이 되고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. 최고였어요, 진짜. 너무 재밌지, 신나지 않았어요, 여러분? 혜로씨. 저기 참 알았어요 진짜. 근데 저는 마냥 좀 어릴 줄만 알았는데 테크닉이라든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. 이런 펑키한 R&B 느낌의 노래는 가장 중요한 게 노래하면서 목소리로만으로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되게 고수인 것 같아요. 춤이 약간 코믹하긴 했지만 표현이 노래로서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이 노래 덕분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죠? 이 정도 노래의 비트를 쪼개면서 자유스럽게 네. 표현하는 정도면 충분히 솔로로도 가능성이 그래서, 있다고 그래서 아마 아이돌 하기에는 또 너무 또 약간 튀는 정말 독특한 음색이 아닌가 맞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과 우려가 동시에 네네. 지금 교차되는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또 같이 하면 또 굉장히 또 팀에 맞게 굉장히 잘합니다. 예. 지금 춤춘 지 오래됐는데 호흡이 계속 나서 네. 2년을 쉬다 보니까요. 그래서 숨이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. 팀을 하다 보면 그 팀원들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색깔을 조금은 포기하기도 하거든요. 이제 색깔을 조금은 포기하기도 하거든요. 본인의 어떤 재능까지도 가끔은 숨길 때가 있다고요? 그럼요. 왜냐면 자기의 욕심만은 챙길 수는 없죠. 왜냐면 같이 해야지만 빛나는 게 팀이니까. 솔로로 나와서 유독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. 태연 씨도 그렇고 소녀시대 때는 또 다른 느낌, 솔로는 다른 느낌. 다 숨기고 있다가 팀 컬러에 맞춰서 하고 자기가 솔로를 할 땐 다른 컬러를 내죠. 예, 대결 파트너로서 또 이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보는 내내 정말 이 자리가 오기가 되게 힘들구나. 근데 딱 하나 느낀 점은 한 명은 죽겠구나. 정확히 봤어. 둘 다 오늘 내일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이네요. 자, 이제 정합도 성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실 이대아를 부른 보물선이 1등석에 아직까지는 주인이다. 아니다. 스폰서를 부른 히말라야가 저 1등석의 새로운 주인이다.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.